김영석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와, 김영석 작가님 제가 지금 초면이잖아요. 네. 근데 딱 뵀을 때 느낌이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작업하러 오셨나? 이제 생각을 했어요. 네, 어디에나 있을 평범함. 어디에나 있을 평범함.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비범함. 그런 것들이 숨어 있겠죠. 조각을 전공하고 네. 네, 오랜 시간 다른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. 나이로는 개인전 뭐 5회, 10회 할 나이가 됐는데 뒤늦게 작업을 하면서 첫 번째 개인전을 한다면 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가장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.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. 저는 사실 지금 약간 조금 이제 좀 배가 살짝 고파요. 간식거리가 필요하거든요. 딱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거 아몬드 빼빼로 초콜릿 이렇게 얹어진 거 그거 마치고 집에 가서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살짝 했었어요. 4살 때 제 고향 가파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. 네, 제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는데 돌담 사이로 소가 딱 맞고 선 거예요. 제가 그 밑으로 기어가다가 치여가지고 그때 기억이 소만 보면 무서웠던 커오는 내내 네.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꼭 작품으로 만들어 봐야겠다. 작가님 근데 잠깐 있었지만 정말 해피바이러스예요. 오, 좋네요. 고통 찌그러뜨리고 막 이렇게 엄청 힘을 쓸 만한 이런 작품들 속에서도 한 번도 힘들지 않고 너무 기쁘게 작업을 했다. 이런 표현 자체도 너무 큰 철학적이거든요. 앞으로도 그 모든 삶의 기억들을 아주 멋있게 또 앞으로 돌조각으로 하실 거죠? 주로 조소 쪽으로 나오셨으니까 주로 현마음 갖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멋있는 작품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